근데 저 역하면 진짜 다르게 살 거라고 망했다. 전역하자마자 사업을 갚으래. 하자. 야, 인질이 납치범 정체를 알았다고. 이미 좋댔어, 씨발. 씨발, 네가 좋댔던 나네. 너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? 인질이 내 친구야. 나 같은 M생들 있지. 아무 거꾸라지면 끝이야. 족같은 세상이니까. 재우야, 나는 정말로 너랑 민우랑 둘 다 살리고 싶었어. 근데 미안하다. 계속 나한테 미안했잖아. 그건 내 너무 큰 욕심인가 봐. 이렇게 군대로 도망치고 나서 빚쟁이들이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 모르지? 사람이 죽었어! 그것도 둘이나! 아이씨 맞아! 그만 좀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절박하면은 뭐라도 좀 해. 가만히 쳐 앉아있지 말고. 니도 돈 필요하다며, 어? 누가 방금 나한테 의뢰를 하나 했어? 입에 감는 4억의 윗돈으로 2억도 얹어준다고. 걔는 누군지 아냐? 내 친구래. 대신, 이 새끼 장기 뛰다 갔다 팔고. 통나무는 바다에 던져버리고. 맞아, 우리. 우리 민우 진짜 죽이잖아. 우리 진짜 살인자다. 우리 다시 보지 말자. 납치 및 유인, 감금, 폭행,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